여러분, 김나묵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나? 짜잔! 랑콤에 다녀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는 지은탁인 김고은 씨가 나오셔서 랑콤 쿠션을 광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랑콤 매장에 가서 사왔어요. 제가 산 거는 요겁니다. 랑콤 블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 하이 커버리지 P025 헬시 베이지를 구매했고요. 제가 이걸 사고 노르곤한테 샀다고 자랑을 했어요. 자랑을 했는데 노르곤이 그러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제가 말했죠. 방금 샀는데 어떻게 아냐고. 그러길래 노르곤이 저한테 테스트도 안 해보고 산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냥 김고은이 광고한 쿠션 주세요! 하고 제가 땡미라클을 P025로 쓰거든요. 그래서 P025도 맞겠지 생각하고 그냥 샀어요. 그런데 제가 구매한 이 하이커버리지가 지성용이더라고요. 나는 건성인데 이게 총 78,000원이거든요 근데 78,000원을 제가 테스트도 안 해보고 구매했어요. 지성용인지 건성용인지도 안 보고 그냥 땡미라클 P025 쓰니까 이거 써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색상도 안 보고 그냥 구매했어요. 나 완전 미친놈인가 봐. 그래서 바꾸러 갈 겁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제가 또 지금 이게 78,000원짜리였던 게 왜 78,000원이었냐면 이게 안에 리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리필이 두 개가 들어있는 게 78,000원짜리였는데 하나만 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주세요. 아 이게 78,000원이요 하길래 그냥 긁었어요. 하나짜리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백화점으로 가가지고 이제 지성용에서 건성용으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두 개짜리가 아니라 한 개짜리로 다시 바꿔서 제대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갔다 올까요? 네, 교환하고 왔습니다. 짜잔! 저는 일단 하이 커버리지 제품에서 내추럴 커버리지로 교환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리필이 두 개짜리에서 하나짜리로 바꾸고 왔어요. 그래서 총 구매한 금액은 44,000원입니다. 이게 케이스가 이제 10,000원이고요. 그리고 리필은 34,000원이에요. 리필 두 개 있는 제품이 저는 이제 훨씬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 리필 두 개 있는 제품이 하나 있는 제품에 비해서 비교해보니까 1,500원밖에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1,500원 때문에 저는 두 개를 사는 것보다는 일단 하나를 산 다음에 괜찮으면 리필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조금 있다가 제주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구매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짜리 구매하지 않고 그냥 하나짜리로 구매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짜잔! 요렇게 있어요. 이게 케이스고 이게 리필이에요. 일단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오, 되게 이뻐요. 꽃잎 케이스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꽃잎 케이스랑 그리고 실버 케이스 그리고 로즈골드 케이스가 있었는데 실버 케이스는 품절이었고 로즈골드랑 이 꽃잎 모양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게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해서 이걸로 가져왔어요. 한번 리필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랑 엑스퍼트 쿠션 컴팩트 라이트 커버리지 호수는 P025입니다 그냥 요렇게 일반적인 쿠션 리필 형태고요. 안에는 퍼프 하나와 리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케이스에 끼워볼까요? 톡! 올라갔어. 안은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쪽 부분이 약간 오돌토돌하게 돼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스펀지 모양이에요. 제가 어제 잘못 사왔던 하이 커버리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스펀지가 아니라 약간 이중 네트망으로 돼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내추럴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중 네트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스펀지로 되어 있네요. 일단 한번 찍고 오! 완전 고르게 묻어나와요. 손등에 한번 발라볼게요. 오!
제 손등 색깔이랑 되게 잘 맞아요. 오, 바른지 티도 안 나는데? 그쵸? 제가 지금 한 요만큼만 발랐거든요? 티가 안 나. 제품 설명을 보면 더욱 촉촉한 투명 광채, 제가 산 내추럴 커버리지고요. 이거는 더욱 화사한 완벽 커버,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잘못 샀던 하이 커버리지예요. 색상은 요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아시아 여성들을 위한 네 가지 쉐이드. 근데 아시아 여성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씁쓸하네요. 남자도 쓰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얼굴에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컨실러도 안 썼고 어떤 베이스 제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로 발라볼게요. 진짜 잘 묻어나네.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오, 색깔은 잘 맞춘 것 같아요. 그죠? 색깔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맞춘 것 같아. 냄새가 너무 좋다. 어머, 냄새가 되게 꽃향기가 나네. 확실히 P02호라서 그런지 핑크 베이스라서 약간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긴 하네요. 완전 하얀색이라서 화사해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 피부톤이랑 색깔이 맞는데 자연스럽게 화사해 보여요. 근데 확실히 커버력은 좀 아쉽긴 하네요. 엄청 얇게 발려요. 네, 지금 반쪽만 바른 상태예요. 얼굴 반쪽만. 근데 뭐가 들뜸이 없어요. 정말 좋게 말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화사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커버력이 거의 제로다. 네.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땡미라클을 쿠션에 담아놓은 것 같아요. 내친김에 이쪽에는 그냥 땡미라클만 한번 발라볼까요? 뭐 의도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비교가 됐네요. 네, 땡미라클 호수는 요거랑 같은 P02호입니다. 색상이 사실 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같은 호수의 제품이라도 제품별로 약간 색깔이 좀 상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손등에 한 번만 짠 다음에 비교가 되게 같은 퍼프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 모르겠네.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땡미라클만 발랐고요. 여기는 쿠션만 발랐습니다. 쿠션, 땡미라클. 근데 일단 색상은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게. 땡미라클로 메이크업을 하고 간 날 수정이 필요할 때는 요 쿠션으로 수정하면 색상 차이 없이 완벽하게 수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쿠션이 14g에 34,000원이었고요. 이 리필 하나 용량만 하면, 그리고 땡미라클은 30ml에 67,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추 비슷한 가격이네요. 용량 대비하면 비싸요. 비싸. 확실히 비싸기는 해. 드럭스토어에서 쿠션 하나 사면 3만원 정도에 이제 케이스 하나 리필 두 개 보통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케이스 하나 리필 두 개에 7만 몇천 원이면 거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가격이네요. 근데 항상 화장품 같은 거 보면 이제 백화점이랑 로드샵이랑 그래요. 가격은 두 배,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성능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한 1.2배? 1.3배? 그 0.2, 0.3을 놓치기 싫어서 두 배, 세 배를 주고 살까? 아니면 그냥 조금 부족하더라도 싼 가격에 살까? 이게 참 항상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나 이거 리필 면세점에서 살 것 같아요. 되게 얇게 발려서 좋아요. 학생 때만 했어도 피부가 좀 건조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느끼면 좀 기름 좀 나왔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계속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만 말하자면 굉장히 얇게 발리고요. 또 밀착력 있게 발리고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해지고 하얀 게 아니라 화사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처음 발라본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땡미라클과 비슷한 걸로 보아서는 지속력과 그리고 무너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커버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이고 그리고 가격이 또 세요. 돈만 많았으면 계속 백화점 화장품 쓸 것 같아요.
로드샵 화장품에 비해서 그렇게 막 와 좋다 할 건 아닌데 그 1.2배, 1.3배 그거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왠지. 네, 아무튼 여기까지 랑콤 김고은 쿠션을 리뷰해버린 김나목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구독,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다른 영상도 보러 가주세요. 이것도 재밌답니다. 그럼 안녕! 뱀!